전남 광양여고와 경북 포항여전고의 고등부를 양분하고 있는 두 팀의 경기가 이제 곧 펼쳐지겠고요. 먼저 포항여전고의 선발 라인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허문곤 감독이 이끕니다. 골키퍼 우수 이어서 권영인 감독이 이끕니다. 광양여고의 선발 라인업 골키퍼 위예빈, 캡틴 강혜숙, 한민서, 진혜리, 최은서, 김하나, 정미규, 김하연, 김효원 그리고 안수정, 김소윤까지 선발 출. 그리고 역시나 이게 홈그라운드의 장부여서 우리 친구들을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몸에서의 열기가 아주나 뜨겁고요. 주심 헬스와 함께 경기 시작합니다. 왼쪽 노란색 유니폼의 전남 광양여고 그 뒤로 연결합니다. 뒤쪽에서 아크정면, 아크정면 왼발 막아냅니다. 우수미 광양여자고로 맡겨 안수정의 멋진 왼발 슈팅. 하지만 포항여전고는 우수민이 지키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김하연 선수군요. 김하연이 왼발 빠르게 가져가 봤습니다만 개인기부에 동훈이 아이폰 쓰는데 아크 정면 받아놓고 오른발 직접 갑니다. 우수민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우수민. 얘는 왜 슈가 없냐. 김서윤의 슈팅. 하지만 포항여전고 우수민이 버티고 있습니다. 우수의 찬 눈빛에 우수민 완벽한 선방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김서윤이 잘 잡아놓고 터닝 슈팅까지 우수민이 이를 따라갑니다. 이번에도 두 손을 들었습니다. 높게 갑니다. 뒤쪽에 흘렀고요. 헤라 위헤비 드는데요. 아마 세종이랑 다시 뒤로 연결 범예주 아크정면 오른발 들어가지 않습니다. 범예주가 넘어지면서도 슈팅을 이어가봤습니다만 오늘 중등부 8강을 다지고 선측 벗어납니다. 앞에 건 어떻게 됐어요? 네, 오늘 아크정면에서 광양여고의 슈팅이 여러 차례 터져나오고 있는데 오수민 선수의 선방 아니, 그리고 조금씩 골문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지하죠. 지금 범예주가 균형을 잃었지만 끝까지 킥으로? 좋은 슈팅을 가져가봤고요. 올려줍니다. 높은 위치입니다. 끊어냈고요. 오른쪽에서 달립니다. 포항여전고로 갖고 역습 기회입니다. 안유빈 슈팅! 가! 벗어나네요. 안유빈 거의 들어갔다고 봤는데 안유빈이 빠르게 달려갔고 오른발 슈팅까지 잘 때렸습니다만 정말 깻잎 두 장 차일까요? 아쉬워는 아니죠. 다시 한번 가운데 높은 위치 다시 끌어내서요. 포항여전고 역습 기회입니다. 가운데 연결했고요. 1대1 찼습니다. 슈팅 위예빈 다시 한번 골! 동점입니다. 동점 포항여전고의 우선주. 집중력 잃지 않고 끝까지 슈팅을 시도한 꼰태 전반 40분 귀중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1대1 경기 리셋입니다. 거기 나왔어 선수들. 높이 강한 압박으로 끊어냈고. 잠깐만 그러면. 우선주에게 알맞은 패스 위혜민이 잘 나와서 막아냈습니다만 재차 우선주가 집중력 가져가면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전반 종료 직전에 터진 우선주의 동점골. 스코어 1대1. 이제 경기 다시 코너킥 준비하고 있고요. 코너킥 높게 올라갑니다. 헤더! 김효원입니다. 광양여고 리드를 가져간 채 후반전으로 갈 준비랍니다. 포항여전고가 전반전 정규시간 지나간 시점에서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균형을 맞췄습니다만 광양여고 리드를 다시 한번 되찾습니다. 김효원의 정석적인 헤더가 포항여전고의 골문을 가립니다. 그리고 정지원의 멋진 코너킥까지 대로 주면 말로 받는 광양여고 그래 왼발자 위에게 코너킥을 받은 권영인 감독 높게 올라갑니다. 헤라 골! 들어갑니다. 광양여고의 한민서 골 넣는 수비수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스코어 3대1. 한민서가 한 점 더 추가하면서 광양여고 2점 차로 앞서 나갑니다.
교체. 그리고 완벽한 박서인의 크로스. 한민서의 높은 타점 조치. 광역여고의 완벽한 더블 세트피스 작품 하나가 터져나왔다. 이제 스코어 3-1. 광양여고가 이번에 다시 두 점 차로 벌립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직접 붙입니다. 공격결 됐고요. 이고 이혜빈이 잡아냅니다. 네, 그리고 조심의 휘슬과 함께 광양여고와 포항여전고, 한국여자축구 고등부를 대표하는 두 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광양여고가 3-1로 승리한 채 2조 1위로 6강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했는데요. 광양여고의 에이스 조혜영이 교체 투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취득점을 터뜨렸고, 포항여전구 역시나 물러서지만은 않았습니다. 후반 전반전 추가 시간에 우선주가 집중력 있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만, 역시나 전반전 종료 직전에 김